1번. 수열이 첫 번째 항이 1이고 모든 자연수n에 대하여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n 더하기 1이라고 돼 있다. 이때 요 놈에 대해서 수열이 수렴하는 것만 구하라 이거죠. 자, 기억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근데 얘는 지금 형태가 뭐냐면 요 수열부터 해봅시다. 요 수열이 자 A1은 1이었어요. 그럼 A2는 얼마가 돼요? A2는 여기에 나오는 A2는요 지금 N에 1 집어넣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전에 항이죠. 1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1 하면 0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요 자 또 마찬가지 이 세 번째 항 n 2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플러스 1인데요 얘가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1에서 1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놈이죠. 1, 0, 1, 0, 1, 0 반복되고 있는 놈이야. 이럴 때 기역, 니은, 디귿에서 수렴하는 걸 잡아라 했으니까 하나씩 해보면 되죠. 기역은요 수열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 집어넣으면 1분의 1이죠 맞죠? 2 집어넣으면 0이고요 3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고 그 다음 0이고 그 다음 5분의 1이고 이렇게 가요. 0이고 맞나요? 그러면 어차피 0은 무시해놓고 얘는 어떻게 돼요? 1, 3분의 홀수번째 항은 점점 가다 보면 어떻게 들어가요? 0에 가까워지죠. 맞죠? 어차피 얘도 0이니까 얘는 어디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니은도 한번 해봅시다. 니은은요 n번째 항과 a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수열이죠. 맞지?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요거 두 개 더한 거 1이죠. 맞죠? n을 2 집어넣으면 얘들 둘이 더한 거니까 1입니다. 3 집어넣으면 얘들 둘이 더한 거니까 1 되고요. 계속 1로 나옵니다. 따라서 얘도 1에 수렴하죠.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디귿 볼게요. 디귿은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 1 집어넣으면요 A2-A1이니까 얘에서 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는 얘에서 빼면 1이고요. 세 번째는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 또 1 나오고 그래서 얘는 뭐야? 진동의 케이스예요. 맞나요? 발산이죠. 발산. 그래서 답은 뭐다? 3번 기역니은입니다. 2번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묻는 건데 첫 번째 거는요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익숙하죠. 최고 차항이 비교했는데 둘 다 2차 2차 같기 때문에 얘 계산해봤자 얼마예요? 그냥 2입니다. 맞죠? 1분의 2. 얘 2고요. 얘는요 지금 여기가 우리 지금 분수 안에 분수꼴 나와 있으면 힘들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n세제곱 다 곱해봐. 편하게 n세제곱 다 곱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 다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n제곱 더하기 1 되고요. 얘는 2n제곱 더하기 3n 되죠. 어차피 비교해봤자 얘도 2 되죠. 맞지? 얘는 이미 2인 거 확인했고 얘가 지금 얘인데 얘가 2니까 2 곱하기 위해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4가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3번 수열이 있어요. a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n제곱 플러스 1의 am 마이너스 6n제곱의 절대값은 3n-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수열 an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일단은 풀면 되죠. 우리는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n제곱 플러스 1의 an 마이너스 6n제곱은요 사이에 있겠죠. 3n-1하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1하고 자 이렇게 됩니다. 맞죠? 양쪽에 6n제곱 더해주면요 6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푸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그냥 풀이식이니까 한번 쭉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고 우리는 an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2n제곱 플러스 1로 다 나눠버립니다. 그럼 얘는 2n제곱 플러스 1분의 6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an이 되고 얘는 2n제곱 플러스 1분의 6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다음에 문제에서 극한수라 했기 때문에 양쪽에 다음 전부 다 못 씌우면 돼요. 그냥 리미트 씌워주면 되죠. 맞죠? 리미트 씌워져 버리면요 얘 계산하면 얼마 돼요? 차수 같으니까 3 되죠?
얘도 어떻게 돼요? 차수 같으니까 3대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놈도 어디로 갈 거다? 3으로 가까워질 거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 양수 A에 대하여,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의 범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A의 거듭제곱 꼴이 나왔을 때는 A의 범위를 나눠놓고 풀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식이 쭉 나왔고, 요 놈에 계산했더니 4가 됐다. 모든 항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지수는 지금 전부 다 무한대로 갑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근데, A가요, 만약에, 0하고 1 사이라면요. 양수라 했기 때문에 쌤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안 간 겁니다. 됐죠? 자, A가 0하고 1 사이라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이 식. 이 식은 얘가 지금 뭐가 돼요? 형태가 다 똑같거든요? 맞나요? 원래 우리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나눠놓고 풀죠? 정리할 때. 자, 여기 A, N제곱. 여기 뭘로 하면 좋을까? 그냥 AN제곱 나눌까요? AN제곱을 곱할까? AN제곱 곱하고 합시다, 이거, 그냥. 자, AN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되고, 얘는, 쌤, 식부터 바꿔놓고 할게요. 범위 나중에 합시다. 식이 마이너스가 있었네. 쌤, 마이너스를 못 봤거든요. AN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 분의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A의 2n제곱 플러스 1입니다. 지금 식이. 맞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0하고 1 사이라면, 이렇게 갑시다. A가 0하고 1 사이라면, 어차피 A가 0하고 1 사이 있는 거 무한대로 돌려봤자, 어차피 둘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 0 더하기 1분의 A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0. 이렇게 되겠죠? 그 칸 써버리면. 그럼 얘는 지금 뭐만 남아요? A분의 1만 남아요.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4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A값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 되겠죠. 근데 애초에 시작했던 A의 범위에 맞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된다 이 말이죠. 맞아요? 두 번째, A가 1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A가 1이라면요. 얘는 그냥 뭐 돼요? 1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1 해서 1이 됩니다. 2분의 2니까요.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4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성립을 못 시켜요. A1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거죠. A가 1보다 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최고차항에게 최고차항으로 나눠버리죠. 최고차항? 밑이 큰 걸로 나눠버리잖아. 맞지? A2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A2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이건 리미트 적어놓고 할까? 리미트 A2n제곱 나눠버리면 여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남고요. 여기는 A의 2n제곱 분의 1이죠. 얘는 A의 2n제곱 분의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A의 1제곱만 남죠. 근데 어차피 A가 1보다 큰 수라면요. 이거 0으로 가고 이거 0으로 가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A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0분의 그 다음에 얘는 0 더하기 A가 되니까 A분의 1분의 A가 되죠. 이해됩니까? A분의 1분의 A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A제곱 되죠. 그럼 A제곱이 지금 4가 됐다는 말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A값은 2예요. 왜?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은 A가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A값은 이거 두 가지로 정리되겠네. 됐나요? 답은 2번입니다. 그 시작할 때 쌤이 바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시작할 때 쌤이 바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쌤이 좀 이쁘게 변형시켜놓고 푼 겁니다. 그냥. 되겠죠?